1760만 명의 구독자, 하나의 커버 영상에 3억 뷰의 조회수. 유튜브 좀 본다고 하면 한 번쯤은 봤을 바로 이 옆모습. 커버곡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싱어송라이터 제이플라입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약 1년째 업로드가 끊겨버렸는데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약 1년 만에 돌아온 제이플라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온 걸까요? 하이 안녕, 뮤비 해석해준 도끼 김희루입니다. 오늘 소개할 뮤비는 바로 제이플라의 배드룸 싱어. 그리고 또 헤어입니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있는 송신탑 꼭대기에 한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몰래 밖을 지켜보지만 이 송신탑에서 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엘리베이터에 출입금지 테이프를 붙이고 엘리베이터 시동장치를 잠가버리는 등 스스로를 높은 송신탑 안에 가두고 있죠. 이 소녀의 이름은 제이플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제이플라를 그저 유명한 커버 가수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이플라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이미 작사 작곡을 하는 프로듀서로 소니 뮤직 퍼블리싱 재팬에 소속된 작곡가였죠. 작곡가로 활동을 당시 가이드 녹음을 하며 제이플라의 목소리는 많은 회사들의 눈에 띄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할 수 있었지만 당시의 가수 활동은 그가 기대했던 현실과는 너무 달랐고 많은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수라는 꿈에 뛰어들었지만 순탄치 않았던 차가운 현실,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렇게 높은 송신탑에 스스로를 가둔 모습으로 비유한 게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석해본다면 여기에서의 엘리베이터와 열쇠 또한 새롭게 도전했지만 좌절하고 말았던 가수의 꿈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도 추측됩니다. 그러나 순탄치 않았던 현실 속에서도 제이플라는 자신의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됩니다. 바로 송신탑이 그의 방. 이렇게 본다면 이 송신탑은 유튜브를, 방은 유튜브 채널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당장 내 앞엔 무대도 없고 관객도 없었지만 카메라가 아닌 마이크 앞에선 제이플라는 금요일마다 켜진 온에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를 향한 애정어린 댓글에 삭막했던 공간에 폭발적인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송신탑 꼭대기 작은 방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는 저 먼 우주까지 닿게 되었는데요. 외딴 행성에 외로이 지내던 한 소년에게 제이플라의 목소리가 닿으면서 둘은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둘의 관계를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이플라님이 금요일마다 온에어를 이렇게 키고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고 제이플라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이 마치 제이플라님과 팬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년의 편지, 즉 팬들의 응원은 소녀 제이플라에게 큰 용기가 되고 자신의 노래가 아닌 커버곡이 자신의 대표곡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여전히 송신탑 위의 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이플라는 어느새 수북히 쌓인 팬들의 편지와 자신의 일기, 그리고 제이플라님의 수많은 시간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이 다리를 건너 송신탑 밖에 어딘가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좀 찡했던 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가뒀던 방에서 나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소년, 즉 팬이 있던 외딴 행성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렇게 TV와 라디오로만 목소리를 주고받던 소년과 소녀는 소년의 응원과 소녀의 용기로서 드디어 만나게 되고 잠깐만 꿈? 하지만 여전히 손에 들려있는 소년의 편지와 삭막하던 복도가 아닌 꽃으로 가득한 복도, 그리고 굳게 잠궜던 엘리베이터를 열쇠로 다시 여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모험과 여정을 시작하는 제이플라님의 결심과 함께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엥?
또 문?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우리 예리한 사모님이라면 약간 감이 좀 왔을 것 같은데요. 저의 추측으로는 제이플라님의 세계관은 바로 이 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룸 싱어도 그리고 이번에 아주 따끈하게 나온 신곡인 더 헤어도 문이 뮤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죠. 제이플라님이 방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이 행위 자체가 지닌 메타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모험을 겪어나가는 이 과정을 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장면 그리고 요런 장면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이플라님의 세계관은 문 세계관과 더불어 이런 동화를 활용한 동화 세계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높은 송신탑에 있는 소녀의 모습은 마치 라푼젤을 떠올리게 하고 제이플라님의 노래를 듣는 외딴 행성의 소녀는 어린 왕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더 헤어의 제목인 더 헤어 즉 토끼를 비롯하여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떠올리게 하죠. 또한 뮤비와 앨범 아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미꽃을 비롯한 다양한 꽃들은 제이플라님의 본명과 예명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명인 정화의 정에서 제이를, 꽃화에서 플라워를 따와 만들어진 예명인 만큼, 그리고 제이플라님의 팬덤명이 꽃을 키우는 정원사들이라는 가드너스인 만큼 뮤비와 앨범 아트에서 등장하는 꽃들은 제이플라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외딴 행성의 소년이 장미를 보살피는 장면 또한 어린 왕자의 오마주임과 동시에 제이플라님을 상징하는 장면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죠. 어딘가 힘이 없어 보이는 제이플라, 들판이 냅다 놓인 이 허름한 창고에 무언가 홀린 듯 들어가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거울에 비친 또 다른 나를 발견한 제이플라님은 거울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 앨리스처럼 말이죠.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빨리 본인의 곡으로 나올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녀는 앞만 보고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순간순간 행복을 온전히 느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더 헤어의 소개글처럼 제이플라는 여러 여정을 떠나며 중간중간 자신을 재촉하는 순간들도 맞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재촉하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통해 스스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그리고 이 속도와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내면의 갈등을 이러한 장면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하지만 혼란스럽더라도 조급함을 이겨내고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가는 길을 택한 제이플라. 그렇게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자신 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도 이 순간의 행복을 즐기며 지나는 제이플라. 그리고 문으로 이어지는 세계관답게 이번 뮤비 또한 또 다른 세계로의 문을 열며 뮤비는 마무리됩니다. 베드룸 싱어가 방을 나오게 된 계기와 과정 그리고 그 이전의 비하인드를 다뤘다면 더 헤어는 자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방향성에 대한 제이플라님의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뮤비의 마지막이 앞으로 또 어떤 세계를 모험하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동화가 제이플라님만의 감성으로 재해석 될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베드룸 싱어 그리고 더 헤어에 대해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사모님의 감상, 해석, 다양한 가설을 댓글에 마음껏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 갈게요. 안녕.